안녕하세요, 에릭빵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 날씨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가을 날씨고요. 하늘이 네, 구름이 살짝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7시 30분이고요. 여기는 소내마을인데요. 오늘도 한강에 좀 가서 스트레칭을 좀 하고 그리고 하루를 또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햇볕이 아주 강렬한 날씨는 공기는 아주 깨끗한 공기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신선하게 오늘 날씨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차가 이렇게 많나? 살짝 시간이 약간 7시 33분인데 시간이 약간 5분 기존보다는 5분 늦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차가 확 늘었나? 목요일이라 차가 많은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차가 좀 많고 목요일도 차가 좀 많죠. 네. 도심에서 바로 그냥 이 한강이 있다는 거는 서울 시민한테는 축복이죠. 한강 시민공원에 바로 녹지와 강과 쉼터가 있다는 거.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도 한강이 엄청 모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진짜 자전거 타면 진짜 자전거를 나도 좀 탈까? 어우, 잔디를 엄청 신고 있네. 도착했습니다. 하늘 보세요. 구름이 되게 멋있죠? 어우, 잔디도 엄청 심고 있네. 와, 잔디가 트럭으로 한 트럭 엄청 왔어요. 물차랑 잔디랑 심고 있습니다. 하늘이 진짜 좋네요. 구름이 막 쫙 와 있어서 이쪽은 잔디 심느라고 잠시만. 하늘이 그냥 구름이 되게 멋있게 돼 있습니다. 한강에는 이렇게 또 해변이 생겼네요. 스트레칭을 살짝 하고요.
날씨 하늘 진짜 좋네. 자 멀리까지 보입니다. 싹둑이 다 여의도 있는 빌딩까지 정말 잘 보입니다. 구동도 되게 멋있게 보이고. 아 여기 앉아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오늘 커피를 못 사왔네. 가다가 커피 한잔 사가지고 가든가 해야겠습니다. 아, 와 저 잔디밭. 잔디가 어마어마하네. 포크레인으로 잔디를 지금 빨고 있어요. 와 여기 잔디밭으로 다시. 여기 잔디밭 진짜 넓거든요. 잔디를 다 새로 심는구나. 물에 한번 빠져서 그런가. 관광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따라 그냥 더 밝게 보여. 어우, 잔디가 푹신푹신하니 좋네요. 잔디 신느라고 먼지가 좀 풀풀 날리고 있어. 여러분도 꼭 한강 시민공원에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날씨 나와보시면 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거 막 물에 잠겼어 가지고 새로 막 깨진 부분을 새로 하고 있네요. 진짜 좋다. 자, 여기 남산 타워도 정말 잘 보이네. 물도 좀 맑아졌어. 물이 아주 흙탕물이 아니고 물 색깔도 아주 맑아졌어. 이렇게 보시면 물 색깔도 맑아졌어.
슬슬 가볼까요? 여기 있던 그게 그 뽑았나? 도쿄, 뭐 뉴욕, 그 이정표 있잖아요. 파리, 뭐 이정표가 있었는데 제 그 유튜브 인트로 첫 장면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 돌아가는 건데 여기 있었는데 홍수 때문에 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 다시 설치하려나? 이제 카페에 가서 차나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우와.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시간은 7시 54분. 아까 35분인가 왔잖아요. 뭐 한강에 머문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도 이렇게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칭 좀 해서 몸에 좀 뻐근한 부분도 없어지고 20분만 딱 투자하면 좋은데 지금 차들 엄청 많거든요. 출근하느라고 그런 여유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겠죠? 아무리 자가용으로 출근하시는 분 조금만 서두르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하루 정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출근할 때 한강 공원에서 바람 한번 딱 쐬고 출근하는 거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목말라.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차를 사무실에 세워놓고요. 바람 쐬소를 가든가 해야겠습니다. 스타벅스 한번 가볼까요? 스타벅스가 신논현역에 있는 스타벅스 교보타워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괜찮긴 하고 논현동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스타벅스가 1층에 거기가 좋긴 하죠. 거기 가서 책 좀 읽고 정리 좀 하다가 그리고 사무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차는 사무실에 세워놓고요. 야, 차가 많네. 오늘 목요일이라. 햇살이 아주 따갑습니다. 따가워질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따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햇살이 따갑다는 게 공기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여의도까지 그냥 뻥 보이거든요. 여의도까지 그냥 멀리 보이니까 이게 공기가 엄청 좋으니까 햇빛도 따가운 거죠. 와, 차 많아. 근데 이제 출근 7시 57분이다 보니 이제 출근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자, 이렇게 저는 사무실 주차장에 왔고요. 커피 한잔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